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오늘 제가 모임이 좀 있어서 우리 밴님들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 회원님들과 산사나무도 좀 따고 씨앗도 여러 종 이것저것 나눔해 드리고 또 나눔 받고 그러면서 오전 오후 바쁘게 지냈는데요. 모두들 돌아가시고 마무리하느라고 저는 걸어서 이동하다가 해마다 나는 버섯인데 잊어먹고 있었더니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버섯이죠. 느타리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뭐 제가 따로 부연 설명 안 해도 늦가을부터 봄까지 많이 발생하는 버섯이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버섯, 표고버섯, 팽나무버섯, 우리는 흔히 팽이버섯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느타리버섯, 가장 많이 재배하는 버섯이기도 합니다. 활엽수에 많이 붙어요. 지금 이 나무는 느티나무인데 아직 살아있지만 밑에 쪽이 껍질이 벗겨져 있으니까 발생을 했고요. 또 버드나무나 우리가 흔히 나물로 먹는 가죽나무 또는 미루나무 이런 나무 그루터기에 많고 참나무류에도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식용버섯으로서 아주 가치가 뛰어나고 다양하게 요리에 이용되는 버섯이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면 항종양 효과, 항균, 항산화 효과가 있고 면역을 증진시키는 것은 모든 버섯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장을 튼튼하게 하는 정장작용이 있고 콜레스테롤 감소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식용버섯이자 양리작용도 보이는 버섯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느타리버섯을 찾으려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가끔가다 찍어서 올려드리면 또 생긴 거를 자세히 보시고 또한 뭐 양리작용이라든가 식용 방법을 들으신 우리 회원님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찾아 나셨는데 저보다도 훨씬 잘 찾는 분도 계시고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오늘도 이거 보셔야 되는 분이 계시는데 못 보고 그냥 가셨네. 아, 너무 죄송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려드릴 건데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걸어서 이동하다가 지금 발견하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들매곡간은 무엇을 판매하려고 만드는 그런 뭐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그냥 이런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서 공유하고 또 씨앗 같은 게 있으면 나눔하고 또 내한테 많은 것은 적은 사람한테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유익한 채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버섯을 이해하시는데 또는 건강한 먹거리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말라가는 중이라 색상이 하얘졌는데 이것보다는 현장에서 보면 조금 더 회색의 빛깔이 많이 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발생이 돼서 말랐는데요. 올해는 이 느타리 버섯들이 자실층에 이 벌레 혹집이 전혀 안 생기고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말랐습니다. 흔히 우리가 능이를 보면 백능이 백능이 하는데 이거 느타리가 아예 하얗게 백색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의도하지 않게 걸어서 이동하다가 느타리 버섯을 한 무더기 발견했습니다. 이런 좋은 먹거리가 있고 건강한 먹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촬영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공유하는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